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 윤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북한산을 찾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백운대는 가지 않을 거고요. 지금 한참 단풍 시즌이라 백운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을 만났습니다. 네, 오늘도 백운대는 가지 않을 거고요. 가볍게 제가 좋아하는 원효봉을 한번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단풍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산도 이제 500고지 이상에는 단풍이 좀 많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짧은 원효봉에 가서 원효봉에서는 또 어떤 북한산의 단풍을 볼 수 있을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너무너무 익숙한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로 들어갑니다. 자, 쭉 가서 인도길로 차도로 쭉 올라가셔도 원효봉 백운대 다 갈 수 있고 저는 역시나 잠깐이라도 흙을 밟기 위해 무장의 탐방로 좌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걷기 좋은 무장의 탐방로로 쭉 이어집니다. 오늘 되게 보기 좋은 장면들이 많은 게 이렇게 3, 4, 5 모여서 준비 운동을 다 같이 하고 올라가는 우리 중년의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아주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올 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야 오늘 망했다 했는데 딱 1시간 지나니까 거짓말같이 비가 그치고 해가 쨍쨍합니다. 야 날씨 좋다. 원효봉에서 잘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백운대 가는 길과 원효봉 가는 길 초반에는 겹치거든요. 여기도 아주 평평한 길은 아니에요. 오르락내리락이 있고 이렇게 바위길이 또 계단이랑 같이 막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운동화보다는 등산화가 당연히 안전합니다. 자, 무장의 탐방로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우측 계단으로 올라가면 북한동 역사관 있죠. 그쪽으로 나와서 보리암으로 가는 길입니다. 짠, 여기랑 연결이 되죠. 여기로 가셔도 되고 아까 인도 차도는 저 뒤에서 이어집니다. 샤샤. 여기서 연결해서 이쪽으로. 우와, 가을 하늘. 북한동 역사관 여기 왼쪽에 쉼터 같은 게 있어서 채비 한번 하고 가셔도 되고 휴식을 하셔도 됩니다. 지나서 다리를 건너서 갑니다. 새마을교를 지나서 우리는 원효봉 갈 거니까 왼쪽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문사 지납니다. 우리사를 지나서 자, 북한산 정말 코스가 많죠. 저는 일단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을 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리사예요. 보리사 왔고 이렇게 올라가서 북문 거쳐서 원효봉까지만 가고 내려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등산로 보이시죠? 등산로 가파르기도 하지만 길 험하거든요. 절대 원효봉 쉽게 보지 마십시오. 북한산에 백운대 가는 중간까지는 같은 길로 가기 때문에 난이도가 최하는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나오죠. 백운대 가실 분들은 우측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여기 그렇죠. 저는 오늘 원효봉을 갈 거기 때문에 역시나 왼쪽으로 빠져서 이제 900m, 1km가 좀 안 남았어요. 이쪽으로 가서 원효봉을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효봉 가는 깔딱 구간입니다. 이거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여기서는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역시 날씨가 진짜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가지고 추워요. 근데 또 조금 이렇게 걸으면 등산을 하면 땀이 나면서 또 막 열이 막 올라서 지금도 바람이 제법 불어서 선을 한데도 지금 좀 땀이 좀 나가지고 미들레이어 자켓을 벗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절에는 가을 그 다음에 초겨울까지는 레이어링을 진짜 신경을 써서 등산복을 입으셔야 돼요. 진짜 아직까지는 단풍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보시면 눈앞에 조금씩 이제 물든 모습이 보이죠. 여기가 고도 300 정도 되네요. 300 정도 되는데 아직 여기까지 다 내려오진 않았어요. 오늘 뭔가 행사를 하나 보네요. 아이고, 아이고 깔딱하게. 아이고, 자주 와도 적응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오면 원효봉은 이제 400m밖에 안 남았고요. 위에 상운사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행사를 하나 봐요. 이렇게 소리가 들리네요. 호호호. 자, 여기 지나서 원효봉 갑시다. 400m 다 왔다. 와, 원효봉 올라가는 길에도 이제 점점 고도를 올리니까 물든 단풍이 조금씩 보이네요. 여기도 이제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짜잔. 이제 원효봉 200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는 항상 지나쳐가야 하는 관문입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쪼개 올라가면 너른 마당바위 하나 있고 거기 지나면 원효봉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마당바위. 여기서 뒤를 짠! 우와! 아, 여기가 명당이에요, 여기가. 야, 자, 여러분, 여기서도 저쪽에 울긋불긋 물이 들었는데 지금 빛이 들어오면서 조금 옅게 보여요. 그래서 화면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육안으로는 제법 물이 들었습니다. 짜잔! 자, 다 왔습니다. 여기 앞눈만 넘어가면 바로 원효봉! 가자, 가자! 짜잔! 원효봉 도착! 역시나 오늘도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거예요. 저기가 원효봉 정상이니까 한 번 더 올라가겠습니다. 시원해. 와, 오늘 시간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늦은 오전 조금 늦은 시간, 점심시간 때 왔더니 우와, 원효봉 정상에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여기서 대군대가 보입니다. 짜잔, 대군대, 만경대, 노적봉 순서대로 보이네요. 와, 날씨 좋아요. 안 왔으면 또 후회할 뻔했습니다. 짠짠짠. 비 오고 난 후라 굉장히 맑고 가을 하늘 가을 합니다. 짠. 사람이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어중간한 시간에 안 와봐서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네요, 이 시간에. 그래서 정상에서는 뭘 못 먹을 것 같아서 내려가다가 조용한 바위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라면을 먹겠습니다. 항상 이 계절엔 항상 제 가방에 보온병에 물과 라면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서 사람이 없으면 그쪽에서 하나 먹고 갈게요. 배가 좀 고프네요. 짠! 여기서 조금만 내려오면 성랑지라고 적힌 곳이 있거든요. 여기로 가면은 바위 하나가
있는데 사람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어? 아까 아무도 없었는데 사람이 있네요. 그래도 정상보다는 한적해서 여기서 라면 하나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에 갔는데 그 옛날 도시락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 대왕 도시락 먹방 막 유행하잖아요. 저는 그거는 못 먹고 일반적인 크기의 오랜만에 도시락을 샀습니다. 사람도 없고 아주 좋아요.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진짜 정상은 너무 사람이 많고 붐비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좀 여유있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잘 없어요. 근데 여기 조금만 내려오다가 왼쪽으로 빠지면 이렇게 숨어있는 명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고 조용하게 맛있게 한 끼 식사 간단하게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해가 좀 가려지니까 색이 더 잘 보이는 것 같네요. 라면 먹고 휴식을 또 엄청 취했습니다. 아, 요즘에는 산행보다 쉬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주 힐링을 하면서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원점 회귀를 할 거예요. 차를 가져왔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는 갈 수 없을 것 같고요. 다시 북한산 탐방지원센터 입구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효봉 가는 길의 단풍은 거의 아직 물들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서 원효봉 오는 건 이번 주는 조금 이를 것 같고요. 조금 더 한 1, 2주 지나야 할 것 같아요. 아직 보시는 것처럼 푸릇푸릇합니다. 다른 구간들은 아마 좀 수문벽이나 이런 데 가면 붉게 물든 단풍을 볼 수 있을 텐데 원효봉은 아직이네요. 내려갈 때는 역시나 속도가 좀 붙어서 후다다닥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1시간 조금 넘게 걸렸는데 내려갈 때는 3, 40분이면 갈 것 같아요. 내려가다 보면 여기 꽃밭이 있어요. 히히. 자생식물원이네요. 가을 이제 다 지나가긴 하지만 코스모스. 아, 이쁘다. 오늘은 여유 있는 산행이니까 이렇게 코스모스도 구경을 한번 하고 갑시다. 자, 다시 북한동 역사관 왔고요. 아까 온 대로 쭉 가서 우측 아래 무장의 탐방로로 가도 되고 임도로 쭉 따라 내려가도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라 그냥 차도 따라서 쭈루루룩 빠르게 내려가겠습니다. 이쪽이 조금 더 길은 긴데 스피드를 내서 좀 갈 수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 볼게요. 포장도로, 계곡 탐방로 나뉘죠. 올라올 때는 저는 계곡 탐방로 여기서 올라왔고 갈 때는 일로 내려가겠습니다. 왜냐면 이 시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막 기다리고 정체 구간이 좀 있을 거라 이쪽으로 갈게요.
여러분, 오늘 저는 북한산 원효봉을 가볍게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쉬어가는 산행이었습니다. 오늘은 북한산 탐방지원센터에서 원효봉까지 왕복을 했고요. 올라갈 때는 계곡로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포장도로로 아주 편하게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왕복을 하시면 6km 정도 되고요. 소요시간은 2시간 반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식사를 하고 바위에서 쉬고 하는 시간이 많아서 조금 더 걸렸어요. 저는 한 3시간 소요를 했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아마 3, 40분 정도는 더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원효봉은 아직 붉게 물든 단풍을 볼 수는 없어요. 아직 물이 들지 않았고 한 1, 2주 정도 더 있어야 완벽하게 물이 든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북한산 코스들은 수문벽이나 이런 쪽은 물이 다 든 것 같아요. 도봉산도 그렇고. 그래서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서 지금 원효봉을 찾는다 하면 조금 아쉬울 수 있으니까 원효봉은 힐링 산행으로, 힐링 산책 겸 등산으로 방문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체온 조절 신경 쓰시고 이제 추워지는 날씨이기 때문에 안전 유의해서 산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항상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한 산행, 행복한 산행 하시고 자연을 이기려 하지 말고 즐기세요. 안녕.